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전치 4주의 판정을 받고 엉덩방아를 너무 세게 찧어가지고 그 엉덩방아를 진짜 세게 찧었습니다. 그 뒤에 벽에 부딪혔으면 아마 뒤통수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4주 동안 여러분 사랑과 전쟁처럼 신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4주가 이제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예. 끝났는데 아직도 이게 엉덩이를 짚을 때에 이 왼손 중지를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게 지난주에야 인대가 늘어났다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계속 아프더래. 저 사람이 미련 곰탱이처럼 말도 못안 하고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자세가 불편해서 이런 것도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낫겠지 낫겠지 했는데 이게 뭐냐. 악화를 시킬 대로 시키갖고 지금 송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결국에는 막 저기 멀리 움직이는 거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한테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하다 막 꼬리뼈가 처음에 땡겅 해가지고 한줄 알았더니 요렇게 제비꼬리처럼 갈라졌더라고요. 천만다행이죠. 뼈는 이래가지고 이게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붙을 때또잘 붙어야 되는 거.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인데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고 우리 젊은 분도 앉아 계시지만은 엉덩방아 찢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건 무섭습니다, 그거. 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대로 만약에 손이 이렇게 갔으면 엉덩이는 안 다칠 수 있는데 손이 뭐 골절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 팔이. 그죠? 또 유튜브 보는 사람을 한다. 이거는 팔이고 이건 손이다. 또 이런 소리 댓글에 닮은 맛이. 그래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그 신나는 역사 강의, 여러분, 제 5탄입니다. 5탄. 자, 1탄이 뭐였죠? 자, 이게 이제 전 시간 공부를 해야죠. 1탄. 1탄이 뭐였습니까? 신나는 역사 강의 1탄. 너무 먼 과거여서 기억할 수조차 없다. 정조대왕. 그죠? 예, 제 2탄 뭐였어? 우크라이나. 제 3탄, 여러분, 뭐였습니까? 6.25. 6.25와 미중, 여러분, 패권전쟁. 전쟁 70년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안중근 장군님과, 여러분, 제발! 안중근 의사도 맞기는 맞는데 그 용어를 쓰지 마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대한독립의군 참모 중장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전쟁의 내가 그 사령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 명확하게 상대 사령관인 대본령의 대장인 뭐야?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서 죽인 명백하게 정정당당한 교전 행위예요, 그거는. 이 암살 테러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 안중근 장군님과 그거는 일본의 패러다임이죠. 장군님과 2등 방문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아인찬에도 유튜브에도 그런 메일이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2등 방문이라고 자기 진짜 몰랐대. 어떤 젊은 분이신데 자기가 풍신 수기를 하고 네이버에 쳐보니까 진짜 나오더라. 이뭐 2등 방문 이렇게 쳐보니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온다, 거짓말이다 이런 경우에 내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방문으로 쓰지 말고 네이버에다가 방문으로 써라, 제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답글이 없습니다. 예. 해보니까 이제 쪽팔렸겠죠. 요번에 그 쪽팔렸다는 말을 그 미국에서 함으로써 아주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쪽팔려서 어떡하나, 진짜. 자기가 지금 남 걱정하게 됐어요? 남이 쪽팔릴까 봐 걱정하게 됐어요, 지금? 전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아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뭐, 많잖아. 시애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그, 뭐야. 보도하는 언론이 잘못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서 1, 2, 3, 4탄에 이어서 오늘 안중근 장군과 이토 히로부미의
제 속편격에 해당하는 바로 이재명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오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는데 이유를 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닙니다. 그거라기보다는 아니 여기 왔다가 데모 간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속 모르는 친구는 네가 무료 강의여서야 많이 오지 뭐 돈 받아서 안 온다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해볼까요? 무서운 거죠. 백이성 강사가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재명을 갖다 띄우려고 하는 강의 같은데 여기에 만약 와가지고 유튜브에 공개되거나 사진이 찍힐 경우 혹시 표적이 되지 않을까? 옛날에 니카라과나 엘살바도르나 뭐야 저기 그 멕시코 같은 데서 반정부 투쟁을 하면 여러분 미국의 CIA가 어떤 짓을 했느냐면 콘도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그래서 콘도르 작전이라는 걸 해가지고 CIA가 현지에서 정보부를 동원해갖고 사진을 닫고 빌딩 저기 데모하고 있으면 보통 시의 제일 중심부에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통 고층 빌딩들이 좀 있잖아.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런 데에서 올라가갖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 그게 마스크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진 찍어 그 사람들을 촉치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러니 내 오늘 생각에 이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광고할 때 온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온다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죠. 핑계를 대려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아가 바리새한테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인정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 누구를 인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완벽해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치겠잖아 하루하루가 그냥. 김윤식님 하루하루 행복합니까? 뉴스 보면. 하루하루 아주 온 국민이 막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저게 내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제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깨시민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김제에는 그런 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독자님. 우리 김준이 멋있었다. 머리가. 머리가 카메라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김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내가 주여 하고 있는데, 김주님이 오셨네.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앉지 마시고, 조금 긴장해서 앉아주십시오. 우리 김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니, 제가 막, 백만 대군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돼요. 백만 대가 와야 돼. 그래서 김재인은 어떻게 깨시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독자님. 적어요. 왜 제 눈을 안 보십니까? 그러면 박찬희 구독자님이 보실 때 전북도지사는 깨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깨시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지사도 아닌데, 이렇게 시장은 따지가 뭐 하겠노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김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주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1869년도에, 여러분, 1869년도에 동경대학교라는 게, 여러분, 이 또 히로부미에 의해서 생깁니다. 도쿄 제국대학교라고 하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랭킹 10위, 11위를 달리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부끄럽지만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라는 곳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저게 뭐야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막 전부 다 장학금 받으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사사카와 재단 제1호 장학생이 누굽니까? 윤기종 씨, 연세대학교 교수, 통계학과.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의 아들이 누구예요? 윤석열 씨. 그죠? 맞죠? 1호 장학생 아이가.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어디, 저 뭐야, 일본에 대해서 나쁜 소리 했겠어요, 맨날? 돈 받아 공부했는데? 지금 국사학과 중에 사사카 평화재단 소속으로 문부과학생 장학생금 받고 학위 받아가 돌아와가 대학 교수하고 있는 명단 내 지금부터 한번 싹 까발리 볼까요? 어? 우리 박찬희 구독자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제시대는 아무도 전공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겠어요? 그 문부과학생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이 시기 돈은 우리한테 받아 처먹고 한국 가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안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억수로 싫어하대. 니 멋이에 용가리 통필하고 돈 안 받노 임마. 부모도 없는 기. 그러대. 부모가 돈 대주면 니 시험 빵빵한가 봐. 이러면서 어 그게 생활비를 한 달에 400만 원씩 줍니다. 학비 따로, 숙소 따로, 생활비를 300, 400씩 줍니다. 결혼하면, 그러니까 그거 장학금 더 많이 받으려고 결혼해 갑니다. 그렇게 2, 3년 하고 논문 쓸만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쓰면 되는데. 맞죠? 한국말로 쓴다고, 여러분들. 영어 쓰는 줄 압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문부과학에서 친절하게 일본말로 다 바꿔줍니다. 왜? 어순이 똑같잖아. 그냥 한자로 조사만 바꾸면 되잖아. 서술어하고. 맞죠? 그죠? 박찬희 구독자님, 그걸 거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지사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됐죠. 예. 아,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시 3과 패스가 있대요. 여러분들.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세 개를 붙어가 이리저리 변절해가 잘 돌아댕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프리랜서입니다. 거의 정치 프리랜서. 완전. 그래 이제 그 보면 서울역 회의실 강의장에서 하는데 나 요거 보자. 동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생겼다고. 의과대학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내가 이거 왜냐면 우리 둘째 딸내미하고 첫째 딸내미가 계속 물어. 왜냐면 둘째 딸내미가 기억을 잘 못해. 왜냐면 일곱 살이기 때문에 또 이제 먹겠다 싶으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로 개발한 게 뭐냐면 샤베트입니다. 팥빙수 이런 거 있잖아. 샤베트. 뭐 있잖아. 그 무슨 뭐고 슬러시 여러분들. 아이스 깨끼 이런 거 있죠. 이걸 만들어냅니다. 또 뭘 만들어냅니까? 메스암페타민. 요 두 개를 요거는 군납으로 처리하고요. 요거는 민간 회사에게 위탁합니다. 판매를. 그 민간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히로뽕 회사입니다. 이게 이름이. 히로뽕.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 필로폰 이렇게 부르는. 아시겠어요? 그죠? 지금 현재 히로뽕 이 필로폰 메스아페타민의 전 세계 1위가 어디예요? 여러분. 전 세계 1위 미얀마. 여러분. 그 군부 세력들이 왜 패권을 잡아 마약의 향수를 못 잊는 거야. 이 새끼들 마약하면 뭐 다른 생산할 필요 뭐 있노? 마약만 하면 끝인데. 조금 뭐 나라가 욕먹는다 싶으면 루비 팔고 이러면 두 개만 팔면 되잖아. 그죠? 미얀마 사람들이 왜 군부 독재를 그렇게 지지합니까?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웅산 수지 이러면서 그 국민들의 지지 없이 쿠데타가 되겠어요? 쿠데타 유지가 돼요? 말도 안 돼. 두 번째, 샤베트. 이게 뭐고?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쟁 때문에. 대본령에서 만들어낸 거야. 왜? 대만이라는 곳을 점령하러 갔더니 애들이 열병에 걸리가 다 죽어뿐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건 뭐 대만에 있는 중국군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열병에 걸리가 다 죽어뿐이 제빙 기술을 만들어라. 제빙 기술. 그래갖고 체온을 떨어뜨려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기 좋고로 거기다가 과일, 사탕수수 즙도 타고, 왜? 바로 옆에가 요나군이 아일랜드 아니에요, 요나군이. 일본이 얼마나 저거 영토로 만들고 싶었으면 해저에 무슨 무대륙 유적이 있다는 식으로 개뻥을 쳐갖고, 아니겠어요? 그것도 좋다고 기묘한 밤 이런 데서 맨날 방송한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거 영유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저에 뭐 이런 지형이 뭐 인공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아 있으면 어쩔 기고 없으면 어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옛날에 무대륙이면 어떻고 뭐 아니면 어쩔 건데 이걸 왜 신경 쓰고 있냐고 대만이 여기 있으면 요나군이가 여기 있거든 그러면 요거에 대만하고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 독도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일어나면 여기에 해저에 있더라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대만 너가 손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샤베트 만들어내고 어떻게 되면 이거는 오랜 시간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을 느끼지 않아요. 오랜 시간 전투할 때 몸 에너지의 10배가 나와요. 오랜 시간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게 아니고 느끼지 않는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느끼지 않는다고. 즉 뭐야? 뇌를 정지시켜버린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거가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갖고 전 세계에 퍼져갖고 세상에 이거를 뭐야 마약류로 지정한 게 1952년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전쟁 일으킨 놈들이 다 복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뭐야 그걸 다 조장했던 놈들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런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야마가타 아리토 뭐 노긴 마레스케 뭐 이런 애들이라고 오쿠보 도시미치 뭐 그 다음에 뭐야 제일 또 유명한 새끼 히틀러 그죠? 괴링, 이런 애들이야. 딱 그런 애들이 조장했던 거야. 스페인의 걔 누구야? 독재자. 프랑코, 여러분. 이런 애들.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과 바스크 지방, 지금 축구팀으로 치면 레알 소시에다드 이 전수가 있던데 있잖아. 레알 소시에다드하고 FC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남자들, 여자들을 무조건 잡아들이고 그 애들은 싸그리 다 미국으로 고아원 입양시켜버리는 게 제정신으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뭐 제국주의 뭐 좋아 그 역사 탐구하는 애들 중에 어떤 새끼도 이 메스암페타민 얘기 안 해요 모르는 거야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대학원생이 내한테 한번 반박해 보려고 뭐라 그랬게 왜 그 얘기를 하시죠? 드셔보셨어요? 미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소론이잖아요. 우리나라 교수들 다 노론이죠.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겠어요. 그죠? 나에 대한 미움이 그게 다라면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야. 느낌을 잘 아시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거 보니 많이 해보셨군요. 이 지랄아. 그 여자가 지금 모 대학의 교수요. 내가 어느 대 교수인지 얘기하면 바로 뽀록난대. 서울대요? 바로 뽀록나. 그럼 내 강의 보다가 왜?
거기에 그 대학에 여자 교수가 그 하나밖에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어. 이 국사학과에. 아시겠습니까? 아마 가는 내가 백이성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말했어. 21년 전에 이 가시나야. 예. 자, 이종혁 구독자님 여쭙겠습니다. 메사펜타빈을 묵은 애하고 그게 뭔지 모르는 애하고 그 뭐야 전쟁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럼 잘 보세요. 저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사람이 그 역사 현장을 이렇게 문서로 보는 거 하고요. 저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자, 여러분 이제 여쭙겠습니다. 박세형 구독자님. 가미가세 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저 미친놈들 어떻게 저 전투기를 몰고 저래 오노?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뭐야 그 왜 그 있잖아 그 아씨 그 걔 누구야 그 아돌프 아이히만 그 새끼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버튼만 눌러갖고 독가스로 다 죽었는지 그만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어 루돌프 헤스 이런 애들 있잖아 그죠? 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1909년 이토 히로부미하고 싸운 게 아니고요 이거 처먹은 새끼들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주사로 놓는 새끼들하고 싸운 거라고 우리는 정상인이었다고 얘네들은요 좀비였다고 좀비 얘네들 자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전제를 깔지 않으시면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러일 전쟁 때 230고지 저거를 하나 점령하려고 그렇게 23만 명이나 되는 일본 청춘들이 그래 뛰어 올라갔나. 돌려와보라, 돌려와보라 한다고 계속 올라간다. 여러분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무슨 천황폐하 만세 하고 막 계속 올라가, 우와, 죽고 막. 러시아 애들이 기가 찰 지경이야. 뭐야, 이 새끼들이, 이거 전부 다. 왜 올라오는 거야? 그거는 무식하고 빙시 같은 행동 아이가. 와, 우리나라 우금치 전투에서 그 농민군들 올라간 그것만 쓰리 날리고.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어? 뭐, 바보 같은, 웃기고 자빠졌네. 1894년에 그 행동이 나라를 위해서 막 이 진짜 곡괭이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라면 그따 대고 개틀린 기관포하고 푸르제 야포를 쳐 돌린 너가 잘못이지. 알겠습니까? 예?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대고 막 핵공격하겠다는 러시아가 제정신입니까? 가들이. 근데 지금 옛날하고 다른 게 뭘까? 옛날은 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일본군들 다 나가라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일본군 돌격하는 일본군들한테는 2번을 다 처먹였고 지는 안 먹었어.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저거는 있죠. 푸틴은 먹었고 안 그렇습니까? 군인들은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 엄청난 상황을 여러분들 반드시 전제하고 일제시대 초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러일전쟁에서 나온 건 정로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설사병이 너무 많이 나왔고 러시아를 정벌했던 설사병 왜 추운 겨울에 계속 싸우다 보니까 옛날에 냉장고가 있나 뭐가 있나 어쨌든 군인들은 밥은 먹여야 되니까 자꾸 먹이는데 어떻게 돼 야채들이 싣고 오는 동안 다 얼어가지고 썩었다 이거야. 그래도 이거만 물에 끓이면 괜찮다 해갖고 이게 뭐야 물에 끓였는데 어떻게 돼요? 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너무 추워서 문제고 하나는 너무 더워서 문제인 거야. 대만 이쪽 전선은 이쪽은 얼음을 제빙기를 돌려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설사병을 고치면서 걸렸더라도 죽기 살기로 가든가 아니면 배고픔을 잊어서 아예 썩은 음식을 안 먹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생의 구독자님,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 상식이 뒤집히십니까? 안 뒤집히십? 아이씨, 발음도 제대로 안 나와. 예, 안 뒤집히, 아이씨, 예,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예. 확 바뀌시죠. 그쵸? 어. 구독자님, 어떻습니까? 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와, 이 새끼들 다 히로뽕문 새끼들하고, 우리 역사.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그런 말이 있었죠. 5.18 광주에 들어왔던 공수특전단들도 그랬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5.18 강의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된 게 없으니까 이게 뭐 허위 사실이다 이러면 내도 할 말이 없는 기라. 법원에서는 문서 가져온다. 문서가 어디 있노? 전두환이 다 불태워 붙구만. 그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꾸 엉뚱 소리 하잖아. 뭐, 이렇게 지차선 예전에다가. 그죠? 예. 자, 히로봉이다. 그래. 여러분, 요 글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1890년경부터 1915년경까지의 조선 사람들은 이게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네, 저놈들은 미친놈들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왜 알까요? 왜? 여러분, 남대문 교회를 지은 사람 누구? 호레이스 알렌. 그죠? 알렌. 그 알렌이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하게 나올, 이 알렌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오늘 또 저기 나올 사람 뭐냐? 예,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영국계 캐나다인. 이 사람의 직업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예, 수의사. 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려줬습니다. 거기에서 김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옳거니 그런 미친놈들한테 우리가 꿇을 수 없지 싸우자 이래 되는 거고, 요걸 호레이스 알렌한테 들었던 한 개새끼가 있었으니 이 새끼 이름이 뭐야? 송병준이라는 새끼가 하나 있다. 이 새끼가 어떻게 돼? 우리가 저런 놈들을 어떻게 이겨? 야, 우리 민족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항복해야 돼. 조선시대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종묘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묘, 황 작가가 이거 클로즈업 하기 편하므로 내가 요쪽은 지울게. 황 작가 독일에서 보다가 또 한방 무제이. 그지? 어, 아이씨. 그죠? 황 작가가 참 요새 그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벨기에에 대한 험담을 엄청나게 할 텐데, 예, 한번, 예, 각오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아니 뭐 지금 벨기에 사람하고 뭐 이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종묘와 문묘, 여러분, 자, 요 두 개가, 여기는 조선 왕실의 선대 왕들을 모신 곳입니다. 그죠? 종묘가 하나도 없던 곳은, 뭐예요? 태조 이성계 때밖에 없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그래서 종묘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목조, 익조, 환조, 도조, 이지랄 했잖아. 그죠? 육룡이 나르샤 했죠? 그죠? 목조, 인조. 그래서 종묘를 만드는 거지. 그 정도전이 그렇게 만들거든. 문묘는 뭐냐면 여기는 공자를 모신 곳입니다. 여기는 공자, 우리의 뭐는 뭐야, 주자성리학이다 이거예요. 공자를 모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 종묘에도 이 왕이 중심되고 여기에 이렇게 위치되는 걸 뭐라 그래? 등배자를 써서 배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제한됩니다. 이 임금이 살아생전 때에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을, 그죠? 예, 신하들을 어떻게 되면 고기에 맞춰서 죽어서도 충성해라 이래갖고 고기에 한 4명, 5명. 어, 신하가 문무백관 200명인데 4명, 5명이 뭐 엄청난 거지, 그거. 그리고 어떻게 공자의 문묘에도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그 성과를 거두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모십니다. 예.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건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누구? 남계 박세채. 여러분,
박세채, 그 다음에 사계 김장생, 그 다음에 회제 이연접, 그 다음이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율곡 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그 다음이 여섯 번째 누구? 송시열, 우왕 송시열.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해서 뭐냐. 조선조 최고의 명문 가문, 6대 국반이라고 해서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여섯 개 가문을 칩니다. 그래서 남계 박세째, 반남 박씨. 여러분. 그 다음에 사계 김장생, 광산 김씨. 예? 그 다음에 황작가 이거 하나하나씩 써라. 회제 이연적 어디예요? 여강이씨. 여강이씨인데 요새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주이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경기도 여주.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퇴계 이왕 진영이씨, 진성이씨 이렇게 불러요. 진성이씨. 그 다음에 율곡이이. 바로 여기 율곡이이에서 문묘 종묘에는 배양되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 최고의 스타 바로 뭐야 이순신 장군하고 율곡이이가 뭐야 한 8촌 정도 됩니다. 이쪽이 문성공파, 충무공 이순신 쪽이 충무공파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이 덕수이씨 가문입니다. 덕수이씨 가문. 그 다음에 송시열이 뭐야 은진 송씨 가문이 되겠습니다. 은진 송씨 가문. 예예 예. 어휴. 그 바뀐 비밀번호 잘 누르고 들어오셨죠. 예. 어제 여기 조금 일대에 좀 강도가 있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제 비밀번호 싹 바꾼 거죠. 예. 제가 뭐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황인데 가만히 서유신 구독자님 오신단다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김유신하고 이름이 비슷한 우리 서유신 구독자님. 예, 김유신의 집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6대 국반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박세채, 여러분. 박세채의 부끄러운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박재수. 을사오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죠? 박재수. 예. 그 다음에, 보자. 율곡이 이하고 성은 다른데, 율곡이의 그 덕수이 씨를 엄마로 두고 있는 애가 하나 있다. 누구야? 권중현. 아버지는 뭐야? 안동권 씨 권율의 직계 후손입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엄마는요, 충무공 이순신의 또 직계 후손이에요, 엄마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유전자가 희석되는 일이. 그렇잖아요. 권중현.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송시열의 후손 누굽니까? 송병준. 아시겠죠? 뭐 이쯤 되면 6대 국반을 왜 가르치지 않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죠? 야, 이거 환장하겠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할 여기 우봉 이씨, 바로 이완용은요. 우봉 이씨 가문에서 족보에서 파내버렸습니다. 예. 꺼져, 이 새끼야. 그래갖고, 파내버렸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봉 이씨긴 한데, 얘는 양자예요. 우봉 이씨에서 제사 지내려고 한 명을 양자로 데려왔어. 그러니까 우봉 이씨, 내 저기, 뭐 연세대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굶어, 그건 우리 집안 아니다, 그. 제사하라고 보내놨더니, 민족을 팔아먹고 싶어야 되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봉 이씨 가문의 우리 저 선조님들은, 지금 할아버지들은 제가 이런 강의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 지금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고 좀! 이러면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그거는 그 종친의 어르신들 사정이고요. 예, 뭐, 욕서 공소에서 사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사계 김장생. 우리 이원익 정성하고 영원한 그 정치적 맞수. 예, 그죠? 예. 회제 이연적은 유일하게 여기에서 조선 전기 사람이죠. 예, 조선 전기. 윤원형하고 아마 아주 그 권신 윤원형하고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형하고 아주 그냥 철천지 왼수지나 완전 뭐 회제 이연적을. 그래서 윤원형이 노련하게 항상 회제를 땡기려고 그랬지.
당신의 학문이 내하고 딱 겹친다 하면은 이 조선은 더욱 발전할 수 있네. 그러니까 회재가 하는 말이 어디서 개가 짖고 있노? 이 끼임마 죽으려고 내 집에서 당장 안 나가라 소금 뿌리라 하면서 뭐 이래댔던. 그래서 윤원영이가 와 제갈공명을 모시는 유비의 마음을 내 이제 알겠다 알겠네. 그러니까 회재의 아들이 그랬죠. 네가 유비가 그러면 미친놈아. 여주 이씨 집안의 최고의 에피소드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여주 이씨는 말이야 굶어 죽어도 양심을 팔면 안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조를 지켜야 돼.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요 이거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얘기야. 그럼 네가 유비냐고 그 회재의 아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윤원영이 뭐라 하고 나갑니까. 참 그에 비해 그 아들이로다 이러고 나가잖아. 지는 나중에 돌팔배질 맞아가 죽는 주제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19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메스 암페타민과 샤베트를 먹고 들어왔던 새끼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부과학성 장학생으로 왔던 이 사람들은 지금 화가 공부하고 전국의 대학교에 교수로 박혀있는 새끼들은 이런 역사를 강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강의할까요? 안 할까요? 늦게 오셨으나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다 이심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식 구독자. 안 하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내 유튜브 강의를 보는 사람들 중에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 배 선생님 맞다 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 새끼야말로 약 처음 먹었나? 와 저런 강의를 하고 있노?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놈들이 다 악플러란 말이야. 그러면 시기는 그래 네가 잘났으면 어느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어야지 이 새끼야. 뒷구녕에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러고. 뒷구녕 아니에요. 나는 내 얼굴 다 공개하고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다 볼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뒷구녕이야. 진짜 뒷구녕은 진짜 메스 암페타민을 파는 놈들이 뒷구녕인 거지. 그 아들 어디 나오는 거 보셨어요? 최근에 마약왕이라는 영화 빼고 수리남이라는 그 영화, 드라마지. 그거 빼고 최근에 용산에 계시는 한 분 때문에 그게 술인남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술인남?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술인남?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 나는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용산에 계시는 한 분. 자문서 초동에서 주무시는 분. 아시겠죠? 출퇴근을 할 때마다 개 두 마리가 나와서 배웅하는 분. 뭐, 들어올 때도 마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술 취해 들어오면은, 그거 안 하겠지. 마중을 어떻게 해요? 개가 그 시간에 자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짜증나는 아버지의 형태가 밤늦게 술 취해가 들어와가지고 애들 깨워갖고 인사 안 하나 뭐 이러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집안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날 술 깨고 나서 한 5분 더 마누라한테 처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네가 죽고 싶나?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 의사 이완용을 저격하다. 내가 왜 저격이라는 말을 썼느냐.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칼로 찔렀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Stabbed라고 얘기합니다. Stab. 역사적으로 칼로 찔러서 가장 유명해진 애가 브루투스입니다. 케사르 그 한마디 때문에 너마저 이럴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죠? Bite in the back이라고 합니다. 이 등 뒤에서 찔렀다. 소위 말하는 betray. 즉 배신의 아주 그죠? 대명사죠.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딴 놈이 찌르는 거는 하지만 어떻게 등 뒤에서 네가 나한테 네가 나를 찌를 수 있어. 그것도 등 뒤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케사르는 죽었는데 와 이완용은 안 죽습니까? 그죠? 이게 삼국지로 되면 삼국지의 그 마지막에 사마이 이러면 사마중달 스마이 이러잖아 중국말로. 사마이가 마지막에 그 곡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제갈공명이 파놓은 완벽한 트랩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화공으로 다 죽게 됐는데 10개월 동안 내리지 않고 가뭄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왔다. 사마이가 죽을라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어차피 불에 타 죽는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제갈량이 어떻게 돼? 이제 사마이는 죽는다. 뭐라 되나? 유비 황제와 뭐 황제와 관훈장과 장익덕의 원수를 내가 이제 갚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 근데 비가 오잖아.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이완용이 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죽었어야지. 내 옛날에 역사 잘 모를 때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즉 경성의료원에서 왜 수술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이놈 시기들 일부러 죽이든가 무수가 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재명 이 사진 찍을 때 나이 몇 살? 여러분 19살. 예, 19살. 마누라 보고 이렇게 말 물었습니다. 너,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뭐 마누라고 뭐고 다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생겨서요? 그 부인도 대단하죠? 어? 데라우치가 직접, 그, 있잖아. 조선 총독, 초대 총독이 직접 불러놓고, 너희 손에 알아스케 통감하고 둘이 딱 앉아갖고, 너희 새끼, 이런 역적하고 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겨서요. 자, 여성의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50년 전을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50년 전. 예, 뭐야. 저렇게 질문하면, 17살 처녀가, 이거 3살 차이, 3살을 있거든. 17살 처녀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딴 놈, 그냥, 일개 검사, 경찰, 이런 게 아니고, 조선 통감, 이제, 초대 총독들, 소네 아라스케하고,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딱 앉아가지고, 너 이 새끼, 저런 새끼랑 왜 결혼했어? 뭐 이러면, 뭐라 하시나? 예, 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묶기 갖고, 한 10방 두드리 맞은 다음에, 그렇게 물어보면, 잘생겨서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야, 내가 저런 남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무슨 나무위키,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거 찾아보시면요. 무슨, 뭐, 도산 안창호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무슨, 뭐, 어떤 미친놈이 무슨 총으로, 권총으로 처음에 저기, 뭐야, 이완용을 죽일라 그래가지고 그 총을 빼뜨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완용 죽이는 총이었다 그래서 아우 내가 놔둘 거라고 막 이래하고 마누라를 하도 상습적으로 뭐 폭행을 해가지고 이런 놈한테 무슨 거사를 맡기느냐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 픽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따위로 살던 놈이 이완용에 대한 제대로 된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마누라가 그렇게 합니까? 잘생겨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에 가장 왜곡되고 은폐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차라리 안중근 선생하고, 안중근 장군님하고, 그, 뭐야, 뭐, 옆에 최재형 독립운동가, 뭐, 이런 저 김아려, 뭐, 조마리아, 이런 쪽은 차라리, 막,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거는. 심지어 김, 뭐야, 저기, 저 안현생이, 그 남편이, 저기, 뭐야, 양자강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광복군한테 총 맞고 처단당했다는 것까지 다 알려졌잖아. 아시겠죠? 안현생이가 서울에서 고혈압 합병증으로 막 쓰러지가 죽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알려졌잖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도대체 뭐를 했고, 이 사람이 뭐를 했으면, 이 사람 아버지는 뭐였니? 이런 거 알려져 있습니까? 안 알려져 있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옛날에 내가 퇴직 교장들 모임이 있어요. 삼락회라고. 세 가지 즐거움을 찾는 모임 뭐 이런 거야. 부산시 중고등학교 퇴직 교장들의 모임이에요. 그 우리 할아버지도 퇴직 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 따라갔거든. 그거 가서 맛있는 밥 한 그릇 묵자 해가지고 가서 따라가니까 그 뭐라니까 민물고기 매운탕 있잖아. 그걸 확 끓여갖고 막, 어우, 맛있더라고. 그래가 이제 있는데, 이래 얘기해. 마, 나는 해외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나는 막 국내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본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이야. 일본 경찰이 없는데 여는 일본 경찰이 깔리고 깔렸잖아. 여기서 어떻게 하노? 이제 그분 말씀은 몽양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훨씬 대단하다 이 말이야. 아시죠? 예,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중근 선생은 러시아 조차지를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다 쐈다고. 왜? 내가 이렇게 되면 러시아 법정으로 넘겨질 거기 때문에 러시아 법정에서 이 방청객들이 쫙 들어와 있는 와중에서 어떻게 되면 그 변호사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 갑부인 연혜주의 최재형이라고 하는 지금 서울 종로의 최재형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혁신 뭐 위원장인지 씨바 나발인지 뭐 그런 새끼하고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아무도 안 웃습니까? 웃으라고 했는 말인데 정신 구독자님이 안 웃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을 타이밍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신 구독자님 시간 내가 왔더만 야단이나 치고 있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어쨌든 간에 그런 작전을 썼던 사람이 이 사람은요 서울 한복판에서 찔렀잖아. 그렇지 않아요? 서울 한복판에 찔렀죠. 이게 훨씬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이또가 10월 4일 날 1909년 10월 4일 날 리순 다렌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 했던 연설이 결과적으로 최재형을 열받게 완전 뚜껑 열리게 만들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냐? 극동평화론. 이게 다 시끄러운 거는 일본이 만주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놈들이 만주를 자꾸 넘보기 때문이다. 진화를 이게 진화 즉 뭐야? 그 뭐 김진아, 이진아, 송진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일본군 아저 중국군데 그걸 진화라고 했단 말이야. 차이나를 고대로 읽었으니까요. 그 진화가 어떻게 안 들어와야 된다. 조선은 우리의 식솔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소위 말해서 그게 뭐야? 저거는 우에노 윗상자를 쓰고 우리는요 여러분 그 뭐야 게라오 아시겠어요? 하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쿠코모도 꼬리를 코리아로 바꾼 사건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이또가 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부터 조선에서 나를 대리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 정해주고 갑니다. 아시겠어요? 딱 정해줘요. 이와 사람이 뜨니까 누가 꼬라박았습니까? 누가? 누가? 송병준. 아시겠죠? 송병준이가 순식간에 어떻게 돼? 실권해버리는 거죠. 실각하게 되는. 둘이가 엄청 싸웠거든. 1904년부터. 엄청 싸웠는데 이완용이 딱 이 또가 나를 지명했다 알겠나. 26일 만에 죽었어. 26일 만에 죽어붙어.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0월 4일 날 다렌 항구에 내려서 10월 3일 날 다렌 항구에 내려서 10월 4일 날 다렌에서 극동평화론을 연설하고 동청철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섭렵하고 올라가니 26일 날 하얼빈에서 아침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며칠 날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렌 항구로 며칠 날 출발했다? 여러분 10월 2일 날 출발했습니다. 아시겠죠? 다렌 항구로 이틀 걸려서 갑니다. 왜냐하면 칭다오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전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는 완전 전쟁구역이야. 전쟁구역. 아시겠죠? 지금 거쳐서 자 그러면 이완용을 후계자로 찍은 날짜는 언제? 오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완용을 일부러 하루 기다리게 만들었어. 이또가 니 한번 죽어봐 이래가지고 애태워서
이 섭정 자리가 그냥 얻어지는 줄 알아? 이러면서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이완용이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나는 송병주의를 꺾고 내가 실권의 내각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다 하고 딱 덕수궁 근처에 와서 기다린 게 며칠? 9월 30일입니다. 자, 그로부터 1년 뒤 이재명 의사가 죽은 날짜, 사형당한 날짜, 여러분, 9월 30일입니다. 이완용이가 일부러 그날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는 뭐야? 나는 9월 30일부터 내가 조선의 1인자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1인자를 죽이려 한 저놈은 9월 30일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PPT 한 장도 안 돌렸는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또 댓글로 도전을 많이 하십니다. 백이성이 네가 그래 역사를 잘 알아? 이 새끼 내하고 한 붙어보자. 자, 이 강의 듣고 하지 않으신 분 지금 다 끄세요. 나 이거 원래 알고 있었다 이러면 다 꺼. 나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종혁 구독자님 엉덩이가 살짝 들죠. 나도 나가야 되나?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 20살의 청년은, 뭐 이 사진 찍을 땐 19살이라 했지만, 20살의 청년은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20살이 안다, 20살이. 그러니까 얼마나 띵 받았으면은, 원래 어떻게 돼? 9월 달에, 원래 9월 달에 어떻게 돼? 이완용이 그, 뭐야, 임명을 받고 나왔을 때, 이토 히로부미한테 임명을 받고 나왔을 때, 그때 서울에서 찔러 죽이려고 했다고. 근데 그때 못 찔러 죽였다고. 그것부터 2년 전에 또 어떻게 돼? 평양에서 쏠라 그랬다고, 얘를. 자기가 선천군 출신이기 때문에. 평양에서 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어떻게 좀 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쏘아 죽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그렇지 않아요. 대규모 탄압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된 상황이에요. 안창호가 친일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창호 왜 친일파야. 위대한 독립운동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만 문제를 알죠. 뭐, 그래, 나는 그래요. 아, 그래서요? 일제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럼 저하고 한번 붙어 보시죠. 몇 날 며칠 어디서 만납시다. 답이 없어요. 막상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막, 실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마 이런. 답이 없어. 아, 답이 있어야 내가 나갈 거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내 대학원 동기들도 아무도 대기를 신청 안 하는데 자기가 왜 그렇잖아요. 김준님, 그 사람들은 왜 저한테 대기를 신청했다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대기라면 예. 예, 자기가 여기 서울역에서 강의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백이성 강사의 강의가 다 틀렸으니 자기가 올바른 진실을 전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해보라 그랬어요. 강의 때 오실 겁니까? 오면 안 됩니다. 불합리한 게임이든 어쩌든 오면 안 됩니다. 뭐 지 사람들 데리고 오겠지. 예, 그래서 자,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그리고 1906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지용이 이 새끼 있잖아, 이 새끼. 을사오죠. 이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여러분 그죠? 요렇게 나는 여 이근택이란 이름 볼 때마다 아니 그 왜 이재명 당대표를 늘 그 이렇게 친 이재명계 대표적인 우리 경기도 용인병의 그 현근택 변호사 있잖아.
아, 자꾸 그거 보면 이근택 생각나고 이름 좀 바꿔라 저.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래요. 이 이근택이는요, 저거 형이 더 나쁜 놈이야. 이근홍. 이근홍이라는 놈이 더 악질적인 친일파예요. 그리고 저거 사촌형이 있어. 이근상. 여러분. 이근상. 이 세 놈이 아주 완전, 형제는 뭐 친일이었다 해. 완전 진짜 대표적인 매국노 집안입니다, 이거. 이지용하고 이근택은 또 뭐냐? 전주이씨요, 야들이. 다 왕손들이에요. 여기 이지용이는요, 성종, 여러분, 성종의 후손이야. 그리고 대원군 계열이야, 가깝게는. 그 다음에 이근택이는요, 세종대왕의 그 다섯 번째 아들인가, 광평대군인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 계열이야. 그래갖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 아이고, 이 전주이 씨가 세우고 전주이 씨가 팔아먹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 둘은 진짜 내가 이해가 안 가네. 근데, 뭐, 여기 박재순, 반남 박씨.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완용, 우봉이 씨로 양자로 입적됐다가 결국 파내버렸습니다. 예. 권중현, 여기 보시죠. 안동 권 씨와 덕수 이 씨의 결합이야. 권중현. 우리나라 최악의 유전자 희석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계시는 권율 장군과 저기 뭐야, 우리 이순신 공이 보시면은, 충무공이 보시면은, 지하에서 한 번 더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후손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긴 것도 얍삽하게 생긴 거 아이가. 딱 어디 가면 대전 못 받게 안 생겼나. 그죠? 그래, 여기 보십시오. 경남 진주에 이지용이가 내려갔어. 1906년에. 11년 동안 온갖 잡짓거리 다 하다가 내려갔어. 야 때문에. 야 때문에. 여러분. 요 이름패가 경상남도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이라면 여러분, 진주 사람은 아닌데, 거기 2차, 저, 정유재난 때 와가지, 아, 정유재난이 아니지. 임진왜란 막바지에 와가지고, 진주성 싸움 할 때, 그죠? 진주성이 열흘 만에 전부, 8일 만에 전부 도륙되고 난 다음에, 축하연 파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장수현감 최경회 장군의 두 번째 부인, 기생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 제발, 의기농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이 기생 복장을 하고 갔다고 기생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왜 그따위로 가르치냐고, 우리나라 고수들이. 기생 복장, 왜, 이, 뭐야, 그를 죽이려고, 외장을. 죽이려고. 왓다나벤가 하는 새끼, 그 새끼 죽이려고. 열 손가락 깍지에 딱 주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문부 장군의 그 손자가 거기에 와가지고 의암이라고 이렇게 그 남강에 대해 새겼단 말이에요. 정문부 장군의 손자가. 그냥 북관대첩의 정문부 장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지용이가 거기로 내려와요. 사람들이 논개는 다 안다. 근데 진짜 기생이 있었어. 여기 뭐냐면 이름을 제가 돌아가신 분인데 꽃처럼 붉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이렇습니다. 산홍입니다. 진짜 기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생. 이분은 진짜 기생입니다. 산홍이가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이지용이하고 이근택이가 내려와요. 진짜 산홍이가 너무 예쁘니까. 이근택이하고 이지용이하고 권중현이가 둘이 내려와. 을사오적신이 얼마나 출세가도를 달렸겠습니까? 그러니 그 내려온다는 것만으로도 모두 막 산천초목이 떠는 거야, 아마. 통감부 전체가 긴장하고 막. 근데 내려온 목적이 뭐냐면 산홍이 보러 내려왔어. 산홍이 보려고. 산홍이 어디 있노? 변학도 생각나시죠? 여러분. 변학도. 내가 덕수이 씨 그 종친회 강의에서 그랬잖아. 율곡이 이 선생이 끝까지 기생 유지.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유지야. 유지. 여자분 이름이. 유지의 정절을 지켜주기 위하여. 그죠? 이렇게 노력해, 끝까지 노력했던 그 모습을, 내가 알려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게 소설 속의 가공인물이긴 한데, 어르신들.
그 조선 후기에 참 400년도 아니 300년이 더 지나서 소설로 쓰여졌던 변학도라는 새끼가 얼마나 지랄 갖고 못된 놈인지 느낌이 안 오십니까? 내가 그랬다고. 왜 막 어르신들 좀 백이서인은 뭐 좌빨이라서 내가 혼을 내주러 왔는데 좌빨은 막 맨날 데모 막 하는 줄 알았디만 저런 거를 어디서 저래 다 배웠고 할아버지 저 좌빨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옆에 할머니가 막 그 할아버지 허벅지를 팍 때리는 거 있잖아. 이 영감이 죽을 때가 다 돼갖고 헛소리 삑삑하고 댕긴다 하면서. 그럼 내가 황 작가 이거는 편집하도록 하세요. 내가 막 그럼 황 작가가 그 보시면 그 강의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 카메라가 흔들려 웃기는 거야. 야 배선생 백이성 강사가 태극기를 제압하는 방법은 진짜 대단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제가 덕수이시 종친에 갔더니 모두가 태극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일 어린 멤버가 이제 64세 덕수이시 종친에 어쩜 그렇게 어르신이 많은지 놀라세요. 이 디너 강인데요. 디너 강인데 200여 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야. 와. 뒤에서 한 분의 어르신은 그러니까 아이고 강의를 참 잘하셔. 이러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재미있게 잘하시네 아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나 예산이요. 그러시더라고. 예산이랍니다. 예. 예산을 애들 과일 급식 예산을 다 깎아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임산부 음식 지원 예산도 깎았습니다. 음식 지원 예산을 깎으면서 했던 그 깎음의 변이 있거든. 그 뭐 적을 거 아니에요. 왜 깎았는지. 임산부들에게 그 카드 형식, 그러니까 뭐냐면 그 10만원씩을 통장에 이렇게 넣어준다 하대. 한 달에. 그걸로 과일을 사먹으라고 넣어주는데 과일을 안 사먹더래요. 생활비로 쓰더래. 그게 누구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걸 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받아갖고 과일을 사 먹든 아 학원비로 쓰든 뭐 아니면 생활비로 쓰든 뭐 빼갖고 다른 현금으로 어찌하든 저가 무슨 상관인데 꼴랑 10만원 주면서 안 그렇습니까? 뭐 한, 누가 보면 100만원쯤 주는 줄 환장합니다. 네. 예 그래서 권중현 아 이 말 안 했지 산홍이 말 안 했지 지금 이 산홍이를 하러 왔는데 산홍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5분 쉬겠습니다. 산홍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야 니 빨리 옷 한번 벗어봐. 니가 그렇게 잘한다며 옷 한번 벗어봐. 니 내가 99칸 그 모든 거에 이제 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906년이면 아직 왕이 있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50칸짜리로 내가 지어줄게. 이지용이가 집이 150칸인 거야. 이 새끼 조선예법을 완전히 어긋나게 어겼죠. 99칸 이상 못 짓잖아요. 왕실이 100칸인데 네, 뭐야 이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 옷 한번 벗어봐. 한마디로 뭐야? 보고 합격, 뭐, 면접, 최종 면접이야? 그랬더니, 산홍이가, 역적 앞에서는 웃을 수도 없고, 더더욱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옆에서 권중현이 막 칼로 내리치면서, 냉전! 하면서 막 이러면, 천한 기생주제예요. 이렇게 벼슬이 높고 권력이 세신 분이 와가지고 니 보고 그렇게 첩을 삼자 하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내 보고 나가라 하고 갖다 앵길 것이지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더냐 이 창기년아 하면서 막 팍 때리니까 어때 이 쪼개지죠. 그러니까 이 기생집 주인은 막 벌벌 뜹니다. 아이고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나 니 미친나 와그라노 이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진주 사람들이 모두 죽을지언정 역적 앞에서는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럼 술이나 따라봐. 역적의 옷을 벗을 수도 없는데 어찌 술을 따르라 하십니까? 이 상상이 되세요? 자, 상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역사 강사들이 이런 얘기 하던가요? 텔레비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진짜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구한말이라고 불리는 소위 얘기하는 1890년부터 1910년까지 미스터 선샤인 보면 그건 다 역사를 아는 겁니까? 김태리를 보고 애기씨 뭐 이러면 이병헌이가 그대를 보고 싶어 왔어 뭐 이런 이상한 드라마 보면은 아는 거예요? 김은숙 작가가 쓰니까 무조건 와 좋은 거야? 우리들의 블루스 썼던 김은숙 작가가 쓰니까 막 와 전부 다 완전 미치대. 그 드라마 내보고 막 악플다는 시기들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건일 것 같으면 와 그 드라마에 안 나왔노 이거야. 이재명이가 이완용을 찔러버린 그 사건이 왜 안 나왔노? 근데 메스암페타민은 나옵니까? 샤베트는 나와요? 정로화는 나옵니까? 뭐 나오는 게 뭔데? 내가 물어볼게. 빠찐꼬에 나와요? 메스암페타민 처먹는 일본 사람들 나와? 여러분 애플이 그거 공개하니까 일본 자본 다 포기한 줄 아시잖아요. 제일 더러운 걸 안 쓰는 거야. 여러분들 제일 더러운 게 메스암페타민하고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제일교포에게 일체의 보험이나 주민등록증 제도 안 내려주가지고 아무데도 안 받아주가.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래서 야동 배우 한다고 했잖아. 조총련계 애들이 그것밖에는 지급을 안 해준다 이게. 그거 한다고 했잖아.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자기 몸을 갖다 온 데다 공개를 합니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니까 하는 거지. 우리 민족이 제일교포로서 당한 것만 공부해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극의 역사인지 여러분들 생각도 못 하실 거야, 그거. 아니,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빗물에 세금만 매기지도 이 정권 나가락하고 난리.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빗물에 세금 매기는 정권이 어디 있노? 군사독재 정권이 그따위로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산홍이가 결론이 뭐냐. 당시로 치면은 거의 전치 40주의 부상을 입습니다. 권중연애한테 쳐맞아가지고. 내 인연하고 몽둥이를 얼마나 추업해놨든지, 여러분들.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도 끝까지, 요것만 쥐고 있었대. 옷걸음만 딱 쥐고. 절대로 네 놈 앞에서 벗지 않는다. 이지용이가 했던 말. 야, 얼굴은 때리지 마. 상품성 떨어져. 이런 저 죽일 놈의 새끼들. 뭐 이놈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좋은 사람인데 이게 을사오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실제 책임은 다 고종에 있는데 야들은 뭐 이렇게 뒤집어 쓴 새끼라고? 지랄한다 아주. 진짜 내. 어이 전주희씨 안동근씨 다 내한테 뭐 어떻게 연락해라. 이거에 대해서 반남박씨 하고 다 이견 있으면 내가 한번 붙어보자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대? 내가 막 광상님 씨 욕하니까 분성배 씨 주제에 지랄한다 이래놨더라고. 자랑스러운 광상김 씨래요. 네, 좋겠네요. 광상김 씨에는 노론도 있고 소론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경종 때하고 숙종 경종 영조 때의 승지였던 김일경이가 여러분 뭐야 광상김 씨죠. 그리고 노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기 김장생하고 저거 아들내미인 신독재 김주명. 이름 신독재가 뭐고 씨. 이게 중용에 나오는 거거든. 선비는 혼자 있을 때도 삼간다라는 신독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독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독제라고 부르는데 어감이 이상하잖아. 새로운 군사 독재야 뭐야? 검찰 독재야? 이름이 또 김집이 뭐냐고 김집이. 아, 짜증나서
예, 여기서부터는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편에서 아마 역사적 배경 잘 보셨을 거예요. 예, 저는 백이성 강사입니다. 자, 2부. 이준열사를 제대로 기억해 봅시다. 제대로. 이준열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What do you for a living? What is your job? 이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이, 여러분들 이런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니는 직업이 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애국열사 이준입니다. 말이 웃기잖아. 아직 살아있는데 왜 그저 죽었다고 얘기해요? 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젊은 분 중에 이준은 가수인데 왜 이러면 끄고 나가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헤이그 이준열사의 직업, 바로 여기 서 있는 이분이죠. 여러분, 이분 직업이 뭘까요? Prosecutor. 여러분, 검사입니다. 검사. 검사. 자, 우리나라 1호 검사, 누구? 여러분. 1호 검사, 이완용. 여러분. 2호 검사, 누구? 이준. 둘이 사이 좋다, 나쁘다. 천지 원수지간이요. 그러니까 헤이그 밀사로 보냈죠. 여러분들. 이때 내각 총리 대신 누구? 이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완용하고 친한 놈을 돌았다고 보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하나 아셔도, 아, 이해가 돼요. 자, 이완용이 1호 검사로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뭐야? 검사의 기소,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에 회부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검사들이. 그렇지 않게 그 피고인들이, 그죠? 그걸 뭐라 그래? 검사의 기소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기소 권한이라는 게 굉장하다고 기소를 유효할 수도 있고 기소 재판부에 자기가 맡게 되면 기소를 중지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엄청난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쓰면 다행인데 나쁘게 쓰는 순간 이건 완전 도둑놈한테 칼 쥐주고 총 쥐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은 다 비무장인데.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 1호 검사 누구? 1호 검사 이완용이 첫 번째로 검사의 정식 재판으로서 재판에 넘기고 얘를 무슨 무슨 형에 처해주세요 했을 때 얘가 누구야? 무슨 재판이었어? 해월 최씨형을 사형을 요청한 새끼가 이 새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5월달에 했던 그 유명한 이진경 작가의 작품 그 강의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1호 검사 이완용. 1호 판사 누구? 조병갑. 여러분. 자, 전봉준의 그 뭐야 아버지 전창혁을 몽둥이로 때려갖고 죽여버린 그 새끼. 여러분. 이유 뭐? 왜 만석보의 물을 평화롭게 모든 호남평야의 사람들이 쓰는데 당신이 군수로 내려와서 물을 딱 수문을 가둬버리고 물을 쓰려면 돈 내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 농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냐? 전창혁이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거나, 박정희 때 했던 거 뭐야. 비 내리면 그 논에 물량만큼 세금 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공병진청책 좋아하고 자빠졌네. 박정희가 뻑하면 이제 내려가가지고 막걸리 묻고 농촌에서 뭐 모내기 하는 척 좀 하고 했잖아. 대한뉴스 이런 거 보면. 그 물세나 거두지 말지. 아시겠어요? 그게 민주화, 87년 이후에 민주화 됐잖아요. 그 민주화의 최대 성과가 두 개가 있어요. 최저임금제 도입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그 비 내리면 세금 안 내는 거하고. 아시겠습니까? 와, 나는 정말 그렇게 지독했다고. 정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성과가 그거예요. 제가 수색폐지? 예. 대책위원장 했었어요. 그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농민들 얼마나 쥐어짜는 정책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어떻게 돼? 함께 가는 누렁아 왜 따라 나서는 거냐.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했잖아. 양혜은이가. 그죠? 앞서가는 누렁아 너 왜 따라 나서는 거냐. 돌아가서 우리 부모 보살펴 드리렴. 어? 내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늙으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그 양희연 노래잖아요, 그게. 그 노래를, 지금 이 배경을 알고 한번 여러분 듣는가 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 이촌 향도 현상인가 보다. 농촌을 떠나가고 막 도시로 가는 건가 보다. 이러고 듣고 있으면, 막 그냥 감동이, 그냥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이걸 알고 들으면, 아, 우리 엄마, 우리 적어도 이게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떠났구나. 예, 논이 한 필치에 1,200평이거든요. 예. 논한 필치, 이게 중농을, 논 세 필치를 중농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한 필치 가지고 농사 지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소농, 그리고 세 필치. 근데 논한 필치에 얼마씩 내냐면은 25만원에서 30만원 내려면 세금. 그러니까 비만 오면 농민들이 불안해가 못 사는 거야. 비 오면, 어우,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비 오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하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건 아무리 봐도 안 지겹다고 얘기했잖아. 행복하다고. 근데 어떻게 돼? 그때부터 농민들이 어떻게 돼? 비가 오면, 아이고, 이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는 거. 아이고, 비 오면 안 되는데. 이 무슨 기후제를 지내야 되는데. 적당하게 내리라고. 제발 좀, 아, 후시네, 미치겠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고, 이게? 내 하는 소리가. 여러분, 이게 새마을 운동의 이면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이면이 이거예요. 우리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돼? 선생들도. 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빼는 거야. 그래도 못 가르치는 거야. 모르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저거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자. 1년에 월세가 100만 원씩 내는. 그렇죠. 아니 뭐 논 마지기 많이 갖고 있고 뭐 비 많이 오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자 보십시오. 이준열사 제대로 그렇게 해서 검사로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완용의 검사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준의 검사 전통이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이가 이완용의 그, 뭐야, 후손들에게도 뭐 그랬겠지만 이준의 후손한테 잘해줬을까요? 안 잘해줬을까요? 여러분들. 이준의 후손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북한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선택하기, 그, 더러운 선택이지. 잘못했지. 근데 어떻게 돼?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못 내려오지. 이준 후손이라고 내려오면.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 둘이는 죽고 없지만.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냐고. 요거는, 여러분.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2010년. 서울대 로스쿨 바로 앞에 뭐냐. 1호 검사를 이준으로 하자. 라고 해서 딱 생겼어. 이준으로 하자. 아시겠죠? 이 생겼어. 이준열사 전신상이 2012년도에 탁 생겼어.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좀 이제 위대하게 보여야지. 이준열사님은 그렇게 키가 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 제일 키가 큰 이상설이가 안고 이준이 섰잖아요. 아시겠죠? 왜냐. 정사가 이준인데 이게 좀 권위가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딱 그래 섰잖아. 그래서 이 이준열사 기념관입니다. 네덜란드의 여러분 교포 한 분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준열사가
회의 그때 묵었던 그 곳에다가 그 건물을 사서 이거는 일체 화장실 빼고는 리모델링 하지 마. 이래가지고 딱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이런 걸 왜 국가가 예산을 들여갖고 안 합니까? 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교포들이 사비를 털어갖고 한다는 거를. 나 진짜 미치겠다. 그 대통령 순방국이 아니어서 모르겠다는 역사적 대답,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런 거. 오직 알렌하고만 지냈습니다. 외무 대신 박재순입니다. 1894년 11월 말부터, 자, 잘 들으세요. 12월 중순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 동학농민군 3만 명이 조선관군 3,500명과 일본군 300명, 일본군 300명을 청일전쟁 리순전투에다 꼽아야 되는데, 이 또 히로부미가 명령해갖고 우금치로 왔거든요. 일본군 경비대 19대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EBS에서 200명이라고 했는데, 틀렸어. 200명이 아니고 300명이야. 정확하게 여러분, 고증을 해야지. 그래서 뭐냐, 기관총 크루제 야포, 난사. 사실, 게틀링 기관총보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죽었어요. 포를 쏘아버리니까 이게 한번 터지면 몇십 명이 죽어버려. 왜냐하면 밀집대형으로 들어오잖아. 예. 색출 작업, 이후에 색출 작업 막 쫓아다니면서 너희 새끼 동학이지 뭐 이러고 때리면. 그러니까 색출 작업 모두 사망 순국했습니다. 이때 진압작전과 사격, 색출작전 및 즉결 처분. 여러분 왜 그 저 뭐야 바로 죽이잖아요. 왕한테 얘 죽일까요 말까요 이런 거 아니잖아. 바로 죽이잖아. 하여튼 진두지휘했던 그놈이 뭐야 박재순 충청도 관찰사입니다. 여러분. 1894년의 일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언제? 을사늑약 언제? 1905년. 자, 여러분. 나는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자, 왼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약지 손가락.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안 하게 하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와이프가 왜 듭니까? 내한테도 안 들어봤는데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들었을 수도 있지. 오며 가며. 그렇죠? 예, 우연히. 아시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여러분 은폐된 역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티 나와가지고 뭐 을사보조약에 도장 찍어서 그게 뭐겠어? 그 후손들이 바라는 거죠. 사실은 고종이 다 책임이 있는데 원래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자리만 지키고 앉아야 제가 책임자로서 도장을 찍은 죄밖에 없어요. 제발 을사오적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이상한 놈들이었다고. 그죠? 동포를 3만 명을 죽이는 그 일을 1895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압도적인 공로를 인정받아가 승진해갖고 1905년도에 그렇게 엄청난 일에 그 결정하는데 앉아 있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승진한 거지. 초고속 승진. 우상향 그래프로 이렇게. 이 박재순에게 고종이 내린 공적비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정신 나갔지, 고종이. 고종이 내린 공적비가 이거야. 요 비석 뒤에 보면 세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무슨 색출을 했고, 뭐. 그 바로 앞에 여러분, 민간단체의 주도로 어떻게 돼? 이 새끼는 매국노다라고 정확하게 적어 놓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했던 일입니다. 왜? 지금 공주시는 막 죽었다 깨나도 막 저 뭐야 국민의힘 찍어 주거든. 여러분 공주가 누구 지역구예요?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누구야? 정진석이 할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일제 때 면장하던 정은각이 아닙니까? 정은각이. 예. 맞죠? 정은각이 아들이 그래 출세해가지고
그 유명한 정성모가 된 거 아니야. 과학기술부 장관하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충청남도 도지사도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저희 뭐야? 이거를 민간단체 주도로 하지 그러면 관주도로 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2018년에 공주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저도 잘 아는 김정선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어줬어. 그래 4년 동안 했어. 국회의원이고 도지사도 그러니까 양승조 도지사였잖아요. 그때 조금 공주 우금치에 대해서 좀 뭘 할 수 있었대. 여러분들. 그래요. 저 뭐야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그때 나왔잖아. 맞죠? 그 조정석이가 했던 그 드라마 그때 나왔잖아.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서. 발 앞에 민간인의 주도로 세워졌습니다. 자, 이종혁 구독자님.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지금 제가 지난 한 시간 동안 떠든 거하고 지금까지 떠든 거 이렇게 보니까 좀 오씨 이건 내가 모르는 거 투성인데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이렇게 저런 일이 저기서 예, 저기 이거 박재수이 내가 여러분 왜 스포츠로 까글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진 보여주려고 박재수이가요 머리를 상투로 안 틀고 내가 일본의 뼛속까지 내가 파고들게 돼가지고 머리를 스포츠 빡빡 깎은 새끼요, 이 새끼가. 여러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조선의 사상을 아주 우습게 알았던 새끼예요. 나비 넥타이 딱 메고, 나비 넥타이, 뭐 때문에 나비 넥타이 몇 개? 여러분,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내 같은 거 맸거든. 근데 어떻게 돼? 자기가 존경하는 건 이또 히로부미다, 이거. 나비 넥타이. 아니지. 이또 히로부미가 내한테 한 자리 안 주나? 안 줬습니다. 이완용이한테만 줬습니다. 정미 칠적이 되겠습니다. 정미 칠적 일곱 명이잖아. 역시 빠지지 않는 이 새끼. 안 빠져. 어디든지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임선준, 이재곤, 송병준. 송병준이 드디어 등장하죠. 여러분. 아까 6대 국반 가운데 누구의 후손? 은진 송 씨의 후손. 여러분. 여러분 제가 6대 국반 이런 거 잘 교육 안 하는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유 뭐 반남박 씨가 소론의 영수인 남계 박세채의 후손이든 어쨌든 여러분 경기도 파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파주 교화에서 위로 조금 올라갔을 때 적성리라는 곳에 가면은 남계 골짜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박세채가 살았기 때문에 호가 남계입니다. 남계 여러분. 그러니까 남계 박, 그런데 파주시청이 이거 기념 안 한대. 파주시청에 하면 파주시장한테 물어보면 모를끼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소론이 누군데요? 나는 못 들어봤는데, 박세채, 이름, 뭐 집이 세채인가?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약했구나. 이러면서. 또 폭타이락 하겠네. 이러면서. 그죠? 집이 세채, 건물이 세채라. 그냥 무슨 그런 개 같은, 아유, 씨.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또 시의원들이 그럴 거 아이가. 그럼 빨리 기념비라도 세우고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안 그러나 소론의 영수분 뭐하노? 그 후손이 박재수인데 우리 도항 농민군을 3만 명이나 죽이고 을사오 저에 나라 팔아 처묻는데 그 내가 뭐 하려고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손자가 여러분 뭐냐 독립군 활동을 했거든. 자기 할아버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손자가 여러분 대한독립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처음에 안 받으려고 1년을 도망댕겨서 우리 할아버지가 박재순인데 내가 어떻게 받느냐고. 그래갖고 그를 결국 주니까 그 앞에서 뭐라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 박정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지. 박정희 찔리구로 뭐라고 해?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지고 자손들을 욕되게 한단 말입니까? 그 듣고 있으면 되게 찔리실 게 나지. 그죠? 오씨 내가 독립군 잡으러 댕기는데 씨. 그치 알겠어요? 지 괜히 이제 정통성 세우려고 그렇게 62년에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그거 줬다 아이가. 그죠? 과거를 좀 씻으려고, 그죠? 예, 마사오, 뭐, 이름 그거.
닦았기 새끼가.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1907년이 정미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가장 친한 그 터키의 선교사님이 이정미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제한테 강의를 듣고 나서 제 학위 이름이 조금 그렇다고 자기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밝히겠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전국에 정미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정복을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다 뭐라? 그다음부터 이거예요. 군대를 해산해라. 모든 거는 뭐야? 일본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왜? 헤이 그때 너가 개판 쳤잖아. 이제부터 그런 거 하지 말고 전부 다 우리의 지도를 받아. 이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군대부터 해산해야 돼. 이 말이야. 이때 여러분 뭐야? 이때 경복궁 대치타 연주대장이 누구의 할아버지? 여러분 가수 정현철 여러분들에게 아마 서태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가수의 증조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여러분 서태지가 정말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죠. 아주 지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그런 대치타 대장을 뭐 아무한테나 시키 죽었어요. 여러분. 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 미리 통과하세요. 뭐 계속 차요. 사법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구별하게 되니까 저가 법조계를 다 점령하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광부의 고등관리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건 통감에 동의하면 더 이상 안 일글난다. 보고 있을 때는 화탁질이 나가고 미치겠다. 이건 마치 나는 미국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했는지 내가 말 안 했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BBK도 뭐 주어가 없으면 누가 했든지 모르겠다는데 무슨 안 그렇습니까? 또 그 사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저기 갑자기 BBK가 말라 나오나? BBK가 무슨 배복근인가 이름이 그러면서 백기성이 저 동생인가 뭐 이런 생각. 을사오적을 암살하게 특히 권중현 하고 박재순을 암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뭉칩니다. 누구냐 여러분 바로 이 사람 나철 홍암 나철 여러분 나연호 그죠? 예 나철 제가 대종교 공식 강사 아닙니까? 황 작가 여기 대종교 네가 찍은 거 여기 썸네일 딱 올리라. 이거 뭐야 나 홍암 나철 그 다음에 여기 오기호 여러분 이 둘이야말로 전형적인 뭐야 사색당쟁 중에 소론 그 소론 중에서도 준소 완소로 나뉠 때 준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승지 김일경의 후손들이 사상적 후손들이라고 그 외갓집 이런 게 아니고 오적 암살단 1905년 을사협약 체결 이후 을사 오적을 암살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에 대한 총칭이다. 오기호가 1907년 3월 25일 등 6개조로 나뉘어 을사 오적 암살에 나섰는데 권중현을 저격하는 데에 그치고 나머지는 다 사전에 발각됐습니다. 그렇다고 권중현이 죽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고종이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킵니다. 특사 특별 사면시킵니다. 그리고 나인영과 오기호는 나인영이 나철이 돼서 오기호도 둘이 가가지고 여러분 된단 말이에요. 대종교를 창시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때 뭐냐 데라우치 마사다케하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오시다 뭐야 요시마사 여러분 그 둘이의 최고의 가장 많이 하고 댕겼던 말이 뭐냐면 내선일체 너가 조선하고 우리는 뿌리가 같아. 그래서 임나일본부설 뭐 이런 거 있잖아. 임나일본부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임나일본부 있었다고 옛날에. 왜? 우리나라가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해야죠. 예.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뭔지 알죠? 갚아도 말아도 아시겠죠? 여기 하나 더 찍어요. 이어도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울릉도 독도입니다. 요렇게가 일본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뭐야? 신라의 임한, 여러분. 신라의 임한 일본부였다. 참 개같은 논리, 이런 논리를 부려. 이를 가지고 식민지 우리 조선 백성들을 막 그죠? 예,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나철, 오기호, 여러분 여기 보면은 홍필주, 이기 요 네 명이 어떻게 돼? 을사오적을 암살하고 민족의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려 때부터 원래 있었는데 어떻게 중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광이지, 증광. 증광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다시 종교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 말이죠. 증광했던 시조로서 나철 오기호가 대종교를 만듭니다. 이재명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한의사, 여기, 여러분, 대한의사 이재명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의도에 계시는 이재명하고 있을제 발글명 똑같습니다. 한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위키에 보면은 지금 이재명의 이름이 이분을 보고 따라 지었다 그러는데 개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1890년부터 1910년까지 21살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똑같은 상황, 누구? 가브릴로 프린시프. 그 페르디난트하고 소피를 쏘아 죽였던 그 세르비아 헤르체고비나의, 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그 검은 손 테러단. 그 사람의 그 사라예보의 총탄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를 뒤흔든. 그거하고 정말 나이가 똑같아, 나이가. 근데 가브릴로 프린시프가 왜 사형을 안 받았다고? 일단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거니와 했다 손 치더라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20세가 되지 않은 애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9세 345일에 해당되는 가브릴로 프린시프는 딱 20일이 모자란 관계로 사형에 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법정, 거기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재판 받고, 그래서 재판 때에 전 세계 기자들이 막 인산인해를 보죠. 서유진 구독자님,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자들이 뭐, 며칠 전부터 자리 차지하려고 밤샘 하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뻗치기. 그렇지 않겠어요? 기자들끼리 싸움 나고 이럴걸? 이슈 얘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왜 내 자리 빼들고 있죠? 네가 언제 뭐 증거 있어 이 자식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지금 그렇게 하겠죠 기자들이. 그때도 그래서 가브릴로 프린시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검은 손 테러단에 그거를 다 알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막 이게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하고 막 주고받고 치고받고 이러거든. 그 재판부 하고 증인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막 하고 다 하는데 그거를 노렸다고 안중근 장군도 그렇고 이재명 의사도 그렇고 내가 이 의거를 함으로써 나는 어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안중근 장군은 32살이었지만 나는 19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만 나이로 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면 안중근도 뭐예요? 러시아의 법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저 야욕을 전부 다 까발리겠다는 거였는데 또 이재명도 뭐야? 재판이 열리면 전부 다 까발리겠다는 거였는데 이재명만 한 번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합니다. 왜? 오시마 요시마사하고 데라우치 마사다케하고 소네 아라스케가 뭐야? 저 새끼들 절하려고 총 쐈어. 저 새끼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됐단 말이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1909년 12월 22일 종현 천주교회당 앞길에서 군반 장수로 변장을 한 채 인력거를 타고 돌아오는 이완용을 칼로 저격했다. 자,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 시간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요는 오늘 이거 하나 찍어가셔도 완벽합니다. 자,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장군님 오전 9시 45분 의거를 합니다. 총을 쏴버렸다. 이 말.
내가 그랬죠. 왼손으로 쐈을 거라고. 왼손 대각선,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안중근 장군님의 하얼빈 그 역을 그대로 모조품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얼빈은 아니지만. 내가 거기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오른손 대각선이에요. 그 자세가. 왼손 대각선이 아니야. 이건 정말 군사를 잘 모르시면, 나는 군대를 26개월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사병이기 때문에 권총을 소지하지 못합니다. 권총이라는 건 간부의 상징이죠. 장교님들이 그 총 쏘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 장교님 중에도 왼손잡이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외투에서 꺼내가지고 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그 경호원들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 정치적 거물이 가고, 그 다음에 뭐야, 자기만 있었나, 러시아의 재무부 장관, 앞으로 그 3년 뒤에는 어떻게 돼, 그 무슨 저기 뭐 까렌스키 이런 애들처럼 뭐라 그래야 되노, 총리로 올라갈 애가 지금 가장 유력한 애가 거기에 둘이 회담하러 와가 있는데, 경호가 무슨 그 퇴역하고 늙은 아베하고 똑같겠어요? 그것도 지방도시에서 하고 있는 아베하고, 그것도 외국에서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이또를 세 발을 쏘고, 혹시 이놈이 이또가 아니면 어떡하나 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 일곱 발을 쏠 때까지 그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거야말로 경호원들, 일본식 경호원들은 거의 다 할복 자살할 일 아닙니까? 그죠? 1909년 12월 22일 이재명 의사 오전 11시 30분에 의거를 합니다. 칼로 확 찔렀다는 얘기.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장군님이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발렌타인 데이 좀 기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다행히 우리 와이프가 초콜릿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 따위는 가볍게 막 피자나 먹고 맙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초콜릿을 싫어하시는, 아, 이미 결혼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분을, 최선희 구독자님 아시겠죠? 예, 박찬희 구독자님, 김순혜 구독자님, 예, 제발 부탁인데 초콜릿 선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안중근 장군님이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라고, 이 날이. 그래서 1914년 3월 26일 안중근 장군님 10시 15분 이토 히로부미의 죽은 날짜인, 예, 죽은 날짜인 요 리순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오시마 요시마사 관동주 총사령관이 일부러 딱 요 시간에 맞춰갖고 목줄을 땡기는 거예요. 복수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1910년 8월 22일 경술 국치, 즉, 한일 병합조약이 조인됩니다. 1차 통과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8월 29일, 일주일 있다가 한일 병합조약을 발표합니다. 발효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뭐야, 일본의 속국이다, 이 말이에요. 내각 총리, 자, 양쪽이 사인합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토 히로부미가 내가 죽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 모든 조선의 행정은 누가 한다? 이완용이 한다. 야, 임명받아 좋겠다. 자랑스러워. 그럼 우봉 이씨가 왜 파냈을까? 족보에서. 꺼져, 이 새끼야. 이거잖아요. 그죠? 1910년 9월 30일, 이재명 의사, 어떻게 돼? 서울 경성 감옥에서 하필 9월 30일, 즉, 이완용이 자기가 이또로부터 넘겨받은 그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명동성당이죠. 이거를 천주교 종현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돼? 뮤텔주교가 이 천주교 종현교회를 명동성당으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했다. 즉, 백오인 사건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안중근의 고해성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시겠습니까? 고해성사 받은 사실을 갖다 누설하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신부님들을 욕보이는 행위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중근 의사, 아, 저 이재명 의사의 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의거 터. 역설적이게도 저 의거 터를 전두환이 만들었습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예. 뭐 되게 기념하고 싶은 눈 같지? 웬일로? 할 일이 없어서. 아야, 그 돌멩이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서. 전두환이 그걸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박정희가 이 이재명에게 어떻게 돼? 대통령장 2등급이죠. 대한민국장이 1등급이고 2등급이 대통령장이죠. 그죠? 예. 그래서 2등급인 대통령장을 수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만이 높은 가치. 왜 건국훈장이 대한민국장, 그 다음에 대통령장, 그 다음에 무슨 애국장 뭐 이래갖고 쭉 그냥 6등급까지 있단 말이에요. 6등급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2등급에 추서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도. 근데 왜 교과서에 안 나오고 난린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9월 30일 이재명 의사가 서울 경성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십니다. 경성 감옥에서. 지금 경성 감옥이 역사의 유적인 서대문 형무소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실제 혐의와 그 주장의 말도 안 됨을, 말도 안 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됨. 인마가 이재명 의사를 가장 폄하하는 새끼죠. 박노자라는, 여러분. 박노자라고. 너그 나라에 공산혁명이나 신경 써. 어? 한국인으로 귀화했다고 한국인이 아니야. 한국 독립운동의 폭력성 이지라라고 자빠졌어. 논문이라고 쓰는 게. 그거 있잖아. 이런 정신 나간 놈, 내.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또의 장례식이에요. 11월 4일 날. 이또가 이렇게 운구에 오는데. 자, 여러분. 이또의 시체가요. 이래 있으면은, 이또의 시체, 여기 하얼빈이잖아. 여기 동청철도 타고 여기에 있는 리순항구로 옵니다. 이 시체하고 같이 온 게 왜 안중근 장군이 잡히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오는데, 여러분, 11월 1일 날, 여기 인천항구를 출발해가지고, 리순단연에 가서, 자기가 또 무슨 이등방문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시절이 맡아가, 어디에든 뭐냐면, 막, 일본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맞아가면서, 무슨 내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저거는 저 한 사람의 저 수능 안시라고 하는 저 폭도가 한 짓입니다. 이 새끼가 누구예요? 이완용이에요. 그런 사실 알고 있으세요? 이완용이. 이근택이의 형, 이근홍, 이근상, 이런 새끼도 그거 따라가는 거야. 아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직접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일본에서 대규모 군전합니다. 여러분들. 아베가 뭐 국장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 국장은요. 그거는 장례식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또의 장례식에 비하면 전 세계에서 70개국의 국왕들이 다 왔어요. 저희가 일본으로 가서 신혼여행을 했는데 저희 부부가 거기에 뉴 오타니 도쿄 아카사카 미츠케에 있는 뉴 오타니 도쿄인데 그 영빈관에 아직도 팻말이 있어요. 이또 국장 때에 70여분의 국왕 부처, 왕세자 부처를 우리가 다 모셨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게 그 호텔의 프라이드야. 지금도. 내가 보고 있는데 막 이게 내가 이런 거 볼라고 그래 도쿄로 신혼여행을 오긴 했는데 직접 보니까 진짜 속이 뒤틀리갖고 그 다음날 조식을 못 먹겠더라 호텔에서 제공하는 거를. 죽일 놈들 잘해놓고 사네. 물론 우리 와이프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이렇게 분노하며 보내는 남편을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재미있는 데를 데려가봐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뒤에 우리 와이프가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말은 해야지.
이 말 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서 억수 뜯긴대, 또.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딱 보면, 왜 이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폭력성이니 어쩌니 저쩌니 했냐면, 박원문이라고, 여러분. 박원문이라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쓸게요. 박원문이라고, 이 사람이 이 또 히로부미, 이완용이를 대우는 인력 거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력 거꾼이 옛날에 내가 역사를 배울 때는 우리 그냥 택시 타는 거 있잖아. 그런 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어쨌든 요금을 받기 전이니까 아마 이런 뭐 이렇게 누가 달라드니까 이렇게 했는가 보다 생각했어. 아니에요. 박원문이 이또의 전속 기사입니다. 얘가 저게 뭐냐? 경호원이잖아. 경호원. 왜 난린데 이? 왜 난린데 임마 이거? 뭘 제대로 알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저거 원래 국가인 소련에서 짜르 러시아가 폭력혁명 일으킨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짜르 체제가 워낙 부패해서 이걸 타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죄 없는 군인들 죽은 거는 왜? 뭐 어쩌라고? 어? 폭탄을 터졌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거기 민간인들이 죽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안 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 박노자는요, 여러분, 뭐야, 공산혁명에 대해서, 그, 러시아의 공산혁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찬성하는 논문을 써요. 자, 보세요. 황성신문입니다. 박원문은 누구인가? 이완용을 인력거에 태워준 죄밖에 없는 사람인가? 당시 1909년 12월 22일에 이 일이 생겼는데 24일자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황성신문이. 그래서 뭐냐, 그는 단순한 인력거꾼이 아니라 핵심 경호원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박원문은 원래 이완용의 사위였던 홍운표. 학렬이 똑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홍운표하고 학렬이 똑같은 사람. 홍준표, 홍일표, 홍익표, 홍영표, 홍문표. 잘 찾아봐 놀고 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둘이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서희는 국민의힘인데. 안 그렇습니까? 백희성 강사 왜 욕을 들어 처먹는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박찬희 구독자님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 거야. 이야, 역시 백희성이다. 아주 그냥 죽인다, 죽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재명은 황성신문에서 이렇게 썼잖아. 그럼 박노자 니가 황성신문보다 더 정확하나?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100년 뒤에 그럼 우리가 황성신문 보지 그러면 뭐 어느 거 보는데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어? 100년 전에 이 피석이 발견되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아니 뭐 천년도 뒤에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뇌피셜 돌리는 그게 뭔데 그거는? 아무튼 그러니까 매천야로 1910년까지의 모든 역사를 적었던 매천야록 쓰시고 나서 스스로 자결하셨죠. 매천야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은 살인미수로 그쳤기 때문에 일부러 차부 박원문을 살해한 건을 뜯어들여 이완용을 죽였어야 했는데 이거를 못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박원문 죽인 거를 끌어들여갖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일본인 변호사는 세 사람은 모두 이에 반박하여 박원문을 살해한 것은 오살, 오인해서 죽인 거고 고살이 아니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 이재명을 처형한다면 법률의 본의를 크게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 변호사 이면우, 안병찬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은 사형의 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호했는데 안병찬의 변론이 더욱 결연했다.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한다라는 선고를 듣고 눈을 눈물을 떨구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완용이가 12월 30일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거
황성신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지금 MBC를 압수수색하는 어떤 사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맞죠? MBC를 고소하겠다는 어떤 사람하고 항의 방문하고 되게 비슷하죠? 방금 소름 끼쳤죠? 이완용이 지금이 뭐라고? 검사! 검사가 갖고 있는 거는 기소 특권하고 또 뭐 있어? 압수수색! 여러분. 황성신문이나 MBC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맞죠? 요렇게 되면 여남 장지연이가 왜 을사늑약 직후에 시일야 방성되고 이날을 이 밤을 목놓아 통곡하노라를 써놓고 왜 이 사건 있고 조선이 통합돼 버리니까 갑자기 친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갑자기 친일로 바뀌었잖아 민족이 살아야 할 근대화의 길은 일본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왔나 보지. 뭐 첩질이든 아시겠어요. 뭐가 나왔나 보지. 이 새끼 그렇지 않겠어요. 네 새끼 전답을 또 엉뚱하게 팔아먹었네. 세금도 안 냈네. 지가 안 낸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확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펜을 꺾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농사나 짓지 그랬니. 어? 계속 친일 붓을 휘두르지 말고. 태국 방콕에서 여러분 제가 국제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IB 고교 교육 과정의 필수 도서입니다. Heart of Darkness 여러분 Heart of Darkness 조셉 콘래드라고 하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전 세계를 누비는 선박의 외항 선원으로 일해 있으면서 선박에서 저기 암흑의 10년 암흑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 책으로 민음사의 이 책으로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보면 가장 넓은 그 엄청난 거라면 콩고강이죠. 그 콩고강에 나라를 뭐라 콩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벨기에의 식민주의 정책 때문에 콩고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내전을 겪게 되고 그 내전에 콩고 전체에 있던 어마어마한 정글과 어마어마한 자원 때문에 전부 다 들러붙어서 싸우게 되니 아프리카 52개국 가운데 37개국이 군대를 보내서 싸울 정도로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자원을 확보할 것 같으니까 자원을 보낼 정도로 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왜? 뭐 36개국이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만 벌어진 거야. 아프리카에서만. 그렇게 해서 벌어졌는데 그 모든 책임은 레오폴드 세칸에 있습니다. 이완용은 왜 천주교 종현교회 오늘날의 명동성당에 갔냐면 이 악마 같은 내가 언젠가 킹덤이라고 하는 이 강의 황 작가의 여기 킹덤 한번 적어봐라. 여기에 요 썸네일 딱 올려라. 황 작가가 올리든가 말든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레오폴드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식민 통치를 했던 새끼들이 누군지 아세요? 벨기에 새끼들이에요. 황 작가가 지금 벨기에에 살아. 그래서 황 작가가 이사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 가장 악랄한 선생님 강의 맞다나 가장 악랄한 식민 통치를 한 벨기에 사람들과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에서 했던 이, 뭐야, 거기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뭐야, 벨기에 사람, 연예인 누구? 줄리엥하고, 요, 제가 한절, 줄리엥하고 같이 내가 토크쇼를 했거든. 남한산성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단 말이야. 그 벨기에서, 지금 벨기에 사람들 보면 다 착하지, 당연히. 물론 그 중국 마누라들인 벨기에 대사가 백화점 가서 갑질하고 청소 노동자한테 갑질해서 그게 문제지. 어?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 우리 김주님께서 그 사건을 엄청나게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왜? 그 교포 부인이 아파트 관리하는 경비원의 도시락을 발로 찼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관리소장의 관리소홀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죠. 콩고 사람들을 어떻게 돼? 레오폴드 2세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독사의 새끼다. 이게 여러분, 어느 나라 말한지 아십니까? 영국 애들이 그린 거야. 이거 영국 애들이. 적어도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제가 보기에도 진짜 지랄 같은 거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참혹하지만 참으십시오. 손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와 타이어, 자동차가 하니 고무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고무가 많이 생산되는 두 나라, 말레이시아하고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어디에 돼? 아프리카 콩고예요.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고무나무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뭐예요? 아이보리, 여러분. 아이보리, 코끼리 상아. 콩고 그 정글에 코끼리들이 막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있어요. 이때까지 몇천만 년 동안 가들이 죽어갖고 해놓은 상아만 해도 얼마게.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뭐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뭔가 조그마한 물체 같죠? 이 사람은요? 요 사람은? 요 사람은? 삼촌이고요. 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다섯 살 난 딸이 손목이 잘려갖고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벨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랄갖고 지독했는지 콩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약 하루 할당량으로 고무를 캐우지 못하고 그 양이 부족하고 상아를 만들어 이 맞는 날 캐오지 못하면 팔목하고 발목을 자릅니다. 남자가 캐오지 못하죠. 남자 지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쭈쭈라 부분 내일 일을 못 하잖아요. 마누라 걸 잘라요. 그 다음 날도 또 못 해와 아들 걸 잘라요. 그 다음 날은 딸 걸 잘라요. 여러분들 그 설국열차 보시면. 왜 바깥에가 추우니까 이래 반역자들 이렇게 해갖고 손모가지 자르고 이렇게 밖에 놔두면 그대로 이게 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다? 레오폴드 2세에서 따온 거. 아시겠어요? 프렌치 프라이는 이름이 프랑스가 붙어있지만 벨기에가 원산입니다. 프렌치 프라이 여러분. 그리고 벨기에에 있는 또 뭐가 있어요? 벨기에산 제일 유명한 거. 와플. 그죠? 환장하는 거지. 우리 와이프 와플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 고무나무죠. 이 전부 다 여러분 뭐야? 팔이 다 잘려. 이런 참상이. 그래서 팔이 잘리면 죽죠. 여러분. 전 세계 최악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1865년부터 1881년까지 16년 동안 여러분 콩고 사람 1320만 명이 희생됩니다. 손모가지 잘려 과다출혈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여러분 슬로터, 매사크리, 대학살의 기록입니다. 이완용은 어떻게 살아났는가? 한국 흉부외과 수술 1호 이완용입니다. 여기, 자, 첫 번째 어깨, 두 번째 여기. 이게 뭐야? 췌장 부위를 찔렀죠? 그러면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찔리잖아? 그러면 사람의 몸이 저항체계가 확, 확 찔린대요. 그러면 반대쪽에 피가 꽉 고인대요. 반대쪽에. 이쪽은 피가 빠져나가고, 여기는 다른 데 피가 고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살리는 방법이 여기를 빼, 고인 피를. 고인 피를 빼고 부족한 만큼 부어 넣어야 돼요. 이게 0.01초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어요. 아베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되노? 이 이완용이 우리나라 흉부외과 수술 1호로 살았어. 0.00001초도 안 틀렸어. 아시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의술이 성공해서 역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살리냐고, 왜. 그래서 어떤 한국 최초로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자, 이게 누구야? 한상익 교수, 한상익 교수의 그 증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그런데 어떻게 돼? 이완용의 치료 책임자가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야. 대학원의 원장이 했던 기쿠치 수술 집도인은 스즈키 고노스케. 여러분, 요 둘이가 일본 사람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의사들이 교수가 될 수 없었겠죠. 일본 사람들이다. 일본말로 교육했겠지. 자,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지난번 강의에서는 최재형을 기억하라고 했죠. 이번에 이 사람을 기억하세요. 뭐냐?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영국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당시 캐나다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야? 수의사였어요. 수의사. 여러분. 그 수의사로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뭐야? 이게 그, 191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1921년까지 있기로 하고 세브란스 의료원의 수의사의 학문을 전해주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4년 계약으로 오는데 이 4년 동안 수의학도 열심히 했지만 제일 열심히 한 건 뭐냐면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 What is your job? 이러면 뭐야? BAT 이렇게 얘기하겠죠. B-E-T 그죠? 예, BAT Doctor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뭐냐면 니는 그럼 What is your hobby? 이러면 메이크업 포토. 메이크업 포토를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냥 사진 찍고 있는 게 아니야. 스트로보라고 하는 플래시를 엄청 오래 켜고 있어. 한 5분 동안 있다가 팍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현장 속보 사진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사진을 찍든 고도로 이게 짠 사진이 아니면 안 돼. 그것도 한 장이 워낙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연습을 계속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한번 탁 찍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이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3일 운동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거. 기록 사진. 그게 전부 다 의암 손병에 의한 연출된 사진들입니다. 의암 손병이가 어떻게 돼? 그대를 34번째 민족 대표로 임명하겠다. 어떻게든 일본 놈들이 이거를 은폐하려고 할 것이니 사진을 찍어 전 세계에 알려주게 해. 혹시 S모 강사가 룸사롱에 들어가서 33인이 했다라는 소리 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33인이라는 건 낯술 처먹고 그냥 놀래와 이래 한 거다. 죄송합니다만 33인이 아니라 태화관 안에 모인 거는 29명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 여러분, 평안북도 선천군에 있는 오동진 이런 사람들은 인감 도장만 보냈습니다. 나는 차라리 여기서 더욱더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시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강의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찍은 가장 유명한 사진. 이거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으면 나가세요, 그냥. 이걸 보고도 뭐, 김떡깡 이지랄 할 여자 연예인 있으면 보지 말라고. 그따위 사람들한테 나는 얘기하기 싫으니까. 안 죽는 사진 보고 김떡깡이라 하는 그 가시나들이 제정신입니까, 그게? 내가 지난번 강의에도 얘기했지만은.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 죽겠어. 나 그 여자들 생각하면. 그것 보고 괜찮다 하는 정치인들은 뭔데 도대체? 유관순. 왜? 내가 이 강의에서 얘기했잖아. 이화학당의 교장이 뭐야? 룰루 프라이라고 하는 독일계 사람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영일 동맹으로 그러니까 영국계 사람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야 영국,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룰루 프라이 선교사가 부탁을 합니다. 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좀 보고 와주소. 들어가서. 도대체 이 아가 죽었는지, 무슨 성폭행을 당했는지, 뭐, 두드려 맞아가 아가 병신이 됐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이 관순이라고 하는 아를 꼭 좀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잘 있습디더라고 말만 하면 되겠지만,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만족할 사람이 아니지. 사진을 찍어야지. 그래서 이 사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라 그래서? 너 일본 놈의 새끼들, 18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 소녀에게 이따위 짓을 해. 사진을 찍어 이 상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아니세요. 그래서 일본이 놀래가지고 영친왕의 그 부인인 이방자 여상가 뭐 있잖아. 그 사람을 꼬드겨갖고 특사의 형식으로 나오게 하게 해요. 이 때문에 놀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돼? 유관순 열사께서 일본 외놈들이 주는 사면장에 내가 승복할 생각 없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은폐하려고 그랬거든. 없어요. 내가 룰루프라이, 내가 강해요. 이게 저예요. 살 빠졌을 때. 저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와이프가 찍어줬대. 집에서. 맨 처음에. 룰루프라이. 이 사람이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건국훈장도 받으셨고요. 예,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예, 서초동에서 잘 사시다가 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동작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한국 이름 석호필. 여러분 석호필. 왜 스코필드를 그대로 이렇게 보냐. 석호필. 강가에 널려있는 돌멩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뭐야 호랑이처럼 필. 반드시 조선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소. 라는 말입니다. 그 말. 석호필. 예. 이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도 한 두 시간인데. 제가 정말. 요거. 아니야. 요거는 해야 돼. 수원 제암리 사건을 진상조사를 하러 갔다 와요.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갔다 오는데 어떻게 돼? 거기에서 제암리 사건의 그 참상을 보고 막 이 분노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기차에 1등석에 한 놈이 이렇게 들어와. 스코필드 선교사도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좀 알아갖고 이렇게 좀 다리를 저지거든. 그냥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통역관이 놀래가지고 통역하는 어린애가 놀래가지고 저기 저 이러는 그 왜 옆에 성경이 있는 걸 보니까 그 미국 뭐 선교사신가 봐요. 예, 선교사. 아이고 저 이 성 내가 이 서양 문물에 참 관심이 많은데 내가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아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뭐야 그 저 뭐야 저기 장로도 내가 될 수 있을 거. 뭐 헌금만 많이 내시면 뭐 참. 예. 제가 구원도 받을 수 있겠죠. 구원은 못 받습니다. 당신은. 아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함참 칭하고, 내가 알렌하고 얼마나 친한데, 내 알렌이 내 딱 구원해준다 했는데, 알렌한테 내가 그래, 남대문 교회도 내가 세워주고 이랬는데, 지금 대우 빌딩 뒤에 있는 거. 요 앞에 있잖아, 요 앞에. 언제 세워주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군요. 로마서 4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불로 막 심판한다 이 말. 너는 죽어도 절대로 조선민족 전체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해 주지 못한다. 장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네 놈이 나한테 외국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이 이 새끼 니가 스코필든지 지랄인지 그놈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나라와 민족을 팔아문 새끼치고는 눈치가 많이 늦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나라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역사 강의를 했거든. 동남아시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동남아시아에 군사 독재가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게 서민들을 신분제로 나눠갖고 얼마나 많이 탄압합니까? 오늘날 네가 이 낮은 신분을 갖고 천대받는 것은 전생에 네가 역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생에 잘했으면 내 것이 왕족으로 태어날 것이다.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 앞에서 스코필드 선교사처럼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전도사 보셨습니까? 없죠? 모르거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역사를 몰라요. 스코필드 선교사가 와갖고 이런 거 딱 하면 어이 그게 사실입니까? 참고 문헌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내가 방콕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그 옛날 인도의 독립운동가 자와할라를 내부는 감옥에 갇힌 상태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딸 인디라 간디를 생각하면서 왜 세계사 편력 600페이지짜리를 인류의 고대사 시작부터 인도의 그런 점령까지 전부 다 그렇게 다 써서 보냈습니까? 감옥에 참고 문헌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 단체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네, 아주 싫어하더라고. 나는 무슨 태극기도 싫어하고 선교사 단체도 싫어하고 환장하겠어요. 네. 이 한 장의 사진, 오늘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1887년 11월, 여러분, 이완용, 박정량, 이하연, 그걸 보세요. 1887년 11월, 인마 뒤에 호레이스 알렌, 남대문 교회, 여러분. 1887년 11월, 초대 주미공사 박정량. 1887년 12월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아그레망을 제출합니다. 승인해달라. 1888년 1월 주미공사관 일행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바다 건너 배 타고 갔다 이거. 그 다음에 1888년 1월 15일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참찬관 이완용, 서기관 이하영, 서기관 이상재, 월남 이상재 여러분. 그 다음에 번역관 이채연, 한 명은 통역을 해야 될까 이거.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2대 공사, 이 사람이 3대 공사, 이 사람이 4대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채연이라고 하는 애하고 이하연이라고 하는 애가 가장 공을 들였던 게 뭐냐? 록펠러가 우리나라를 투자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록펠러에게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록펠러의 투자를 끌어내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이거였어. 그래서 뭐냐? 클리블랜드가 뭐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에서 지금 대사 가면 석 달을 가만히 놔둬요. 기 잡는다고 여러분들. 그럼 대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돼버려. 그런데 어떻게 돼? 록펠러의 투자를 끌어낸다고요. 오케이. 즉시 국서를 승인합니다. 여기에서 왜 즉시가 중요하냐면 이때 조선의 외교는 전부 누구에게 이임돼 있습니까? 1890년대에. 청나라에 이임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마음대로 성장하니까 청나라의 위안 스카이가 이런 미국 놈들. 그래서 영약 3단 여러분 조선공사가 주최국에 가면 먼저 청나라 공사관에게 알려라. 여러분 두 번째 모든 외교 모임에는 청나라 공사가 위에 서고 너희는 아랫자리에 앉아라. 그 다음 세 번째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청나라 공사에 의논해야 된다 했는데 록펠러가 청나라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까? 안 보는 사람입니까? 청나라가 웃기지. 그래서 어떻게 박정량하고 바로 만납니다. 내 본사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필라델피아에 총영사관을 설치해 주시오. 거기까지 하면 내가 능력을 인정해서 투자하겠소 라고 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조선 대표부 모두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니까 박정량이 귀국합니다. 내 허락도 없이 록펠러를 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채연이가 만든 회사가 한성전기 주식회사. 그래서 실제로 록펠러는 투자하지 못합니다만 필라델피아 영사관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투자하나 이랬기 때문에 못 만들었지만 누가 JP 모건, 존 피어몬트 모건이 JP 모건 체이스를 우리나라 정동교회 바로 건너편 그 뭐예요? 배제학당 바로 맞은편에 아직도 그 JP 모건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투자했다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셨으면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에 백이성 강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판장, 피고와 같이 흥행한 흉행을 꾀한 사람 몇이나 되는가? 야만 섬나라의 불학무식한 놈아, 너는 흉자만 알았지 의자는 모르느냐? 나는 흉행이 아니고 당당한 의행을 한 것이다. 그러면 피고의 일에 찬성한 사람 몇이나 되는가? 2천만 민족이다. 야만 외종들은 다 퇴청하라. 창밖에 나열한 한국인을 입장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사형 선고 후 외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나의 충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제일 마지막 목에 매달리기 직전에 1909년 바로 어제 1909년 바로 어제 9월 30일 날
여러분 목이 매달리기 직전 하고 싶은 말을 하시오. 네,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만. 자, 황 작가 여기 자막 달아요. 내가 앞으로 100년 뒤에 전국의 수십만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일본 니놈들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909년에 100년 뒤가 1910년에 100년 뒤 2010년 이재명 현 경기도당 경기도지사 겸 아니다 경기도지사가 전역이었고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초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게 2010년입니다. 12월 22일 날 찔렀죠. 이재명이 이 12월 22일이 자기 생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재명하고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만 20살의 조선 청년이 외쳤던 여러분 의로운 마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셔서 고맙습니다.